과린이 친구들 안녕. 과학 언니예요. 이제 밤낮의 길이도 바뀌어서 점점 밤이 길어지는 계절에 접어들었고 우리 과린이를 부탁해도 벌써 10월달 소식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 고난돌님도 가을맞이 잘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시죠? 고난돌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 나는 어떤 내용이든지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과학탐정 고난도인이야. 어과동 10월호에는 기획기사로 달 얼음 깨기 대회가 소개되어 있어요. 나사에서 상금도 1억 5천만 원이나 지급한 달 얼음 깨기 챌린지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대회인지 고난돌림과 함께 알아볼게요. 전 세계 과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이 달의 얼음이라고 하는데 달 얼음 깨기 챌린지를 개최할 정도로 달의 얼음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사람이 달에 가서 연구를 하거나 정착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하지. 그런데 물은 부피도 크고 무거워서 지구에서 달까지 운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그래서 달에 있는 얼음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달의 얼음이 레골리스라고 불리는 달의 흙먼지에 뒤섞여 있다는 거지. 나사는 달에서 레골리스를 채취하고 그 속에서 물만 분리해내기 위해 이번에 아이디어를 공모하게 된 거라고 해. 이번 공모전에서 미국의 레드와이어 스페이스가 수상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아이디어로 달 얼음 깨기 작업을 수행했다고 하는 걸까요? 달의 얼음 대부분은 영구 음영 지역에 존재하는데 태양빛이 들지 않아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가 아주 힘들어. 따라서 달 얼음을 캘 때 체구라는 로봇의 충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이 공모 대회에서 우승한 우주개발업체인 레드와이어 스페이스는 운반과 충전 역할을 하는 로봇과 레골리스를 체구라는 로봇 두 대가 한 조를 이뤄서 미션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운송 로봇과 채굴 로봇을 싣고 채굴 현장으로 이교동한다. 운송 로봇은 태양빛이 잘 드는 위치에 있는 기지와 선을 연결해서 에너지를 받게 되지. 그리고 채굴 로봇은 채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얼음이 섞인 레골리스를 채굴하게 돼요. 틈틈이 운송 로봇에서는 에너지를 충전하게 되지. 마지막으로 레골리스를 충분히 채굴하게 되면 운송 로봇은 기지로 운반하고 기지에서 별도의 과정을 거쳐 레골리스에서 얼음만 추출해내는 거야. 마치 로봇 청소기를 연상시키는 아이디어였네요. 달의 얼음 말고 과학자들이 직접 물을 만들어 쓸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일까요? 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의 오렌탈 터커 박사는 2020년 2월 태양풍을 이용해서 달의 물 성분인 수산기 분자를 만들 수 있다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어. 태양풍은 전자나 양성자 같은 전기를 띤 입자들이 대규모로 분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달에는 대기가 없어서 초속 450km로 쏟아지는 태양풍이 달 표면에 그대로 도달하지. 터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태양풍 안에 있던 양성자가 달 암석에 있는 전자와 반응해 수소 원자가 만들어지지. 또 달의 표면에 도착한 태양풍은 흙을 구성하고 있는 이산화 규소의 결합을 끊게 되지. 이로 인해서 산소 원자가 따로 떨어져 나오게 되고 수소 원자와 결합하여 물의 주요한 구성 성분인 수산기 분자를 만들어낸다고 해. 과학자들은 물의 구성 성분인 수산기를 활용해서 물을 만드는 과정을 찾아낼 계획이지. 문 빌리지를 세울 거란 계획도 있고
더 거창한 계획도 있던데 그럼 인류가 달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물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영국의 한 온라인 업체가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서 달에서 살기 예상 비용 안내서를 만들어 발표했어. 이 자료에 따르면 4명으로 구성된 가족이 1년간 마시고 작물을 길러내는 데 필요한 물은 약 5.4톤인 것으로 분석됐지. 1인당 하루에 약 4리터의 물이 필요한 셈이야. 과학자들은 식수는 물론이고 콘크리트를 만들거나 물에서 분리한 수소로 로켓의 연료를 만드는 등 다양한 분야의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 그래서 물은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 되는 거네요. 그럼 우리나라는 달 자원 연구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2022년에 달 탐사선을 발사할 예정이야. 이 달 탐사선은 달 표면의 영상을 촬영하고 자기장도 관측할 예정이지. 그리고 달의 연구 운명 지역을 탐사하면서 물을 찾는 등의 임무도 부여받을 예정이라고 해. 네, 오늘은 지구에서 뿐만 아니라 달에서도 중요한 자원인 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달과 물, 환경 등 우리 과린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의 활약에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어과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 과학소년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